자, 또 이어서 진행을 하죠. 자,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약자로 조합,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작년에 두 문이 나왔지만 올해도 한 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십시오. 이 조합관에서 이 조합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이 안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이 만드는 조합이죠. 이 안에서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때이 자들이 시행자가 되고자 조합을 만들죠. 이때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어떤 절차에서 설립하는가? 가장 먼저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요. 누구한테 인가 신청하냐? 지정권자. 그래, 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요건 구비하면 인가 받겠죠?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 이내, 늦어도 3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조합 설립을 해서 성립시키려면 등기, 법인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바로 조합이 성립되죠. 그래, 이렇게 성립된 조합은 바로 조직으로서 최고 의결인 조합 총회를 꼭 돼야 되고요. 총회 권한 대행인 대원회를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 그리고 조합임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도시개발조합 만들 때에 이 토지수가 몇명 이상 있어야 되냐? 7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아시고, 7명이 왜 7명이냐? 도시개발조합 할때 개자를 보세요. 개가 칠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7명 꼭 아시고, 토지 소자 만들지 건축물이 아니다, 지상권이 아니다.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자가 설립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자가 설립한다. 그때 설립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지정권자한테 간다. 인가 신청할 때는 조합 정관 첨부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 맞춰서 내면 되죠. 이 동의 요건은 이 사업장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이제 와자도 중에 와자, 와자 또는 하면 틀리겠다. 그리고 면적의 3분의 2지. 여기 3분의 1을 2분의 1로 바꿔치면 틀려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3분의가 나오면 틀려요. 그렇게 출제한 바 있는데 그거 주의하시고, 이 동의 요건 맞춰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하면 지정권자가 인가 내준다. 인가 받고 나서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한다든가, 조합원에게 알리는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이두 가지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변경 신고만 하면 되지 인가 받는 거 아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래,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인가 받았다면 30일 내에 바로 등기까지 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고는 조합 성립되지 않는다. 등기를 꼭 해야 법인격이 부여해서 조합은 법인으로서 성립이 되죠. 이때 이 조합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 법이냐? 이 도시개발법은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으니까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인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대,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바로 재단법인 조합이 아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었을 때 조합원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은 이 동의부를 불문하고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면 모두 다 조합이 된다.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다 조합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조합원 중에서 반드시 조합총회를 해가지고 이 조합임원을 선임합니다. 이 조합임원을 선임을 하게 될때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죠. 그래 이때 조합장은 바로 그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의장, 대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이 되시죠. 이사는 조합장을 뺏어 업무 보좌하고 사물을 분장 처리합니다. 감사는 회계물을 감사하죠. 이 조합 임원은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만 선임을 하게 되는데 누구 중에서 뽑느냐?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중에서 우계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이때 선임을 할때 모두 다 선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되죠. 결격 사유는 약자로 미, 피파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파산져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2년 지나지 않는 자, 집행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해서 될 수가 없다. 뭐가? 임원이 될수 없다. 그네들도 토지 소유자면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면 당연히 조합원이 되지만 임원은 될수 없다. 이렇게 아시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만 총회에 참가하여 임원 뽑을 때 출마해서 선임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때 조합장이 되었다, 이사가 되었다, 감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임체제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잃지 않아서 조합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 조합장과 이사 이네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대의원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가 있다. 둘수 있다.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바로 대원의 경우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의 경우 그거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 둬야 한다. 대원을. 근데 여기는 도시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해 두시고. 이때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사항이 많습니다. 그 의결사항 중 대원에서 대행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고요. 그래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원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게 다섯 가지 있죠. 그걸 가지고 작년에 출제 한바 있고 여러 번 냈는데요. 바로 이 정관 변경. 정관 아주 중요하죠. 정관 변경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발계획 수립 변경,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작성,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진의사 감사 선임, 그 다음에 바로 이 조합의 합병과 해산. 다만 청산업 지급이 완료된 후에 해산은 대원에서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 조합의 해산과 합병은 총회에서만 의결을 하게 된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의 아까 이 동요건 계산할 때요. 이 면적을 계산할 때이 안에 국공이 있다면 그 면적 포함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는 이 안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명이 소유했으면 한 명, 토지 소유자 계산할 때 문제가 왔는데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다. 그때는 나대지 그는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로 인정하고 또 조합원 의결권을 줄 때도 대표 공유자 한 명에만 의결권을 준다는 거. 그리고 그런데 이게 근부지다. 집합건물로 소유가 가능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집합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다. 그런 경우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토지 소유자 한 명함으로 계산을 해준다. 그리고
조합 의결권을 부여할 때에도 구분 소자별로 각각 의결권을 하나하나씩 인정해 준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해 주었던 친구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했다면 그 자는 동의자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동의한 토지소유한테 승계한 자 또 동의하고 간주하지만 그 자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제는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의받는 수서 이 동의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받는 순서는 이 안에 국공인자 있고 사주자 있다면 국공인자는 일단 제하고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 먼저 얻고 법정 요건에 미달되면 그때 나중에 국공인자 가정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원은 조합 구성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있고 조합 경비를 내는 의무가 있는데 이때 의결권 행사할 때는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행사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경비를 내라고 했을 때 부담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 부담을 내라 했는데 안 되면 연체료가 나갑니다. 연체료 안 내면 그때는 이 조합 측은 강제 징수 권한이 직접 없기 때문에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제는 특별 자수한테 위탁을 해요. 징수해달라고. 그러면 그네들이 징수를 강제로 해서 줍니다. 주면은 징수한 금액에 100분의 4에 해당하는 4%의 위탁수수료를 교부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니까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4페이지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334페이지 임원을 결격서에 받으시고 자격상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겸직 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바로 겸직이 금지되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 직원 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도 마찬가지고 겸할 수 없다. 11번 중요하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아까 했죠? 자 여기까지 좀 샅샅이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3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인가 나 했죠. 자 이 시행자들 사업을 실시하려면 실시계획 다 작성하죠. 이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계획서인 만큼 설계도서, 계획기간, 자금 조달계 이런 것들 싹 포함해서 평면도 뭐 이런 거 잡아넣어가지고 작성하죠.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아까 뭘 꼭 포함해야 된다? 지구단위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할 때는 그 안에 개발계획이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맞게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구단위계 포함한다. 이때 시행자 중 지정권자가 시행자였다. 자기가 그리고 지정권자가 안자가 시행자였다. 이랬을 때 지정권자가 안자가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바로 자기를 시행자로 칭했던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하죠. 또 지정권자가 시행자로서 이걸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그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일 수도 있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일 수도 있는데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런 실시계획의 인가신을 받아서 정해주려고 한다. 자기가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이 시도사는 그 지역의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요. 시도사 경우는 자기 하급자인 대도시장 시장군수 구청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있다라는 걸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지정권자가 인가고시 스스로 작성고시했다. 이렇게 고시를 해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지구단위계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러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가를 위반해서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자동적으로 그 실시계획 고시하여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즉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는 걸 본다는 것. 이렇게 고시된 내용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근데 그 사업장 안에 종래의 도시군관리로 결정했던 사항이 있었다. 근데 종래의 사항하고 이번에 고시 내용 간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고시된 내용은 신법이라 볼 수 있고 종래의 것은 구법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법과 신법이 상충한다 그러면 신법 우선 원칙에 입각해서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걸로 간주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내용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3번까지 좀 봐두시고,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은 참고로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에 이 사업장에 뭐 농지가 있다, 여기다 뭐 좀 구분건축을 지려고 한다, 사업차. 그때 주택법상 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서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서류 준비해서 다 인가 신청서 낼 때 내면 됩니다. 여기가 농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 허가를 받게 한 서류, 산지가 있다 그러면 산지법상 산지 허가를 받게 한 서류, 여기다 무슨 수도를 쫙 공사하려고 한다 하면 수도법에 따른 수도공사, 또 여기 하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하면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동시에 서류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런 것들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죠. 이걸 일괄 의제처리 사항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5번, 7번 나오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336페이지. 자,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세 가지 있다. 수용 또는 생방식. 이때 수용 생방식은 강조로 그 시행자가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권을 보상차로 다 뺏어오는 거죠. 보상체력. 이게 수용생방식 때, 이 수용생방식은 이 수정자본사에서 아무 때나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하나의 사회만 인정합니다. 어떤 사회가 있을 때 그냥 집단적으로 조성 공부한다. 그 말의 포인트죠. 수집 이렇게 함께하고. 나머지는 환지방식. 개발에서 온 땅 주인한테 주는 방식이죠. 그래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지 높아가지고 수용 또는 생방식을 하기에는 많은 보상과 사업비용이 들어가서 벅찰 같다. 시행자.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대지로서 효용전지 그리고 공공수로 설정비 변경 이런 것들을 하고자 지목 변경, 행정변경, 토지 분합, 교환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환지 방식.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 혼용 방식. 특히 혼용 방식을 정해서 할 때는 시행자는 딱 여기가 수용 생방식 정해놓은 구역이다, 여기가 환지 방식 정해놓은 구역이다라고 꼭 구분해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다면 분할 혼용 방식, 분할하지 않고 했다면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에 개발계획에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는 무슨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고시한대요. 이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라도 개발 방식,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변경이라고 그래. 여기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딱 고시해놨는데 도시발구역을 지정 고시해놓고 보상금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사업 공사비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때는 아예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지정 후에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봐두시고요. 337페이지. 여기에서 이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혹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있을 건데요. 이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나몰라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죠. 그에 상한 여러 가지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 여기 살고 있다면 뿌시고 옮겨주고 뿌시고 옮겨주고 뿌시고, 이때 임시로 거주케 하는 이 주택을 순환유택인데, 이런 순환유택을 이용해서 순차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때 순환용 주택에 임시 거주케 했던 그 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면 그냥 그 순환유택 다 분양 해줄 수 있습니다.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가 만약 환지 방식인 환지 대상이었다면, 환지 대상이었다면 그걸로서 환첨을 해준 걸로 간주해서 별도로 환지 대상으로 해줄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환지 대상이 제외할 수 있고요. 순환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이주 대책 대상자였다. 수용 방식 때 그때는 이주 대책을 수반 걸로 간주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시행자는 이 사업을 할 때 꼭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택 건설 용지 조성 공급을 하거나 임대택을 아예 건설 공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임대주택용은 의무상이다.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 수용 생방식 따른 사업 시행이 나 있죠. 자, 여기서도 함정 나오는데 내용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338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발사부니까 그걸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여러분께서는 이 요약집을 가지고 충실하게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하면 공법은 무난히 더 쉽게 합격에 나갈 수 있죠. 그래, 이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한다. 그때 이미 사업 시행 절차상 이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할 때요. 이 도시발관에서는 수용 상방식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사업 시행 방식도 정해서 고시하고요. 시행자는 누가 들어서 한다라는 것도 지정고시해 놓고요. 그리고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드는 토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수용 사용 후 대상인 토지의 세세한 목록도 포함해서 이걸 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이 시행자에게는 법적으로 수용권이 부여되죠. 강제 수용권이 법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 이 시행자 바로 실시계 인가고시 받아가지고 사업에 2년에 들어가죠. 그래 사업에 착수를 하죠. 그래 착수하는데 이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단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강제 수용권이 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1차적으로 협의 매수에 들어가고요. 이 협의 매수가 결되면 강제 수용해서 소유권 넘겨받고 보상시로 끝을 보죠. 이때 협의 매수를 하고 결례되면 수용할 수 있는데 이때 시행자 하면 크게 두 부류가 있죠. 아,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고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되니까 빼고 민간사업 시행자 있죠. 공동투자위원 얘네들이 있는데 이때 이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았던 이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았던 수용 방식일 때는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바로 별도의 수용에 따른 동의는 필요 없고요. 이 민간 시행자만 동의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때 민간 사업 시행자는 법에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냐.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있죠. 이걸 3등 나눠서 3분의 이상을 자기가 소유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여기 10명 있다. 그러면 10명 중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동의서 줬던 친구들은 다음에 잔금 주면 소유권 주겠다는 겁니다. 협조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한 5명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그때 그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시행자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시행할 때만 이렇게 동의 요건을 요구하느냐? 민간 사업 시행자. 어느 요건이 충족되느냐?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통일 얻어야 마침내 수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 시 그런 동의 필요 없다. 그냥 수용하면 된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1번부터 2번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잘 정리해 두시고 이때 수용을 하게 될 때에 수용을 하게 될 때는 일단 이 도시개발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에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공시법의 내용을 적용하면 되죠. 이걸 준용해라죠. 그래 이 특별 규정이라는 것은 공치법에 따른 특별 규정이죠. 공치법상 공익사업 시행자들 수용을 하고자 할 때 수용권은 사업 인정 및 고시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등으로서 도시개발법에는 특별 규정으로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이 부여된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 실시계 고시가 아닙니다. 실시계 고시 아니라 바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시법상 사하 민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되어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공부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때에는 그 시행자가 그 법에 따라 실시계 고시를 받으면서 수용권이 부여되어서 바로 공시법상 사하 민점 및 고시가 의제됐지만 여기는 실시계 고시가 아니라 바로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공시법상 사하 민점 및 고시가 의제된다는 것. 그리고 재결신청,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걸렸다 하면 보상금액을 강요로 결정하는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해주는 기구가 토지수용회나 있죠. 그래서 토지수용회에다가 그 보상금액을 강요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라고 신청받았던 거기서 결정을 해주는데 결정을 제기를 하죠. 이 제기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은 공시법은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에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특례성,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올해 뭐 9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30일까지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 기간 내만 재결 신청을 해 주면 된다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중요한 특례를 취하고는 무슨 법대로 수용과 보상 절차가 거치면 끝이냐? 공시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토지상환채권 발행이 나있죠. 이때 토지상환채권은 이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시행자들, 수용방식을 가지고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시행자들이 1차적으로 그 땅 주인들하고 협의 매수에 들어갈 때 발행해 줄 수 있는 채권이죠. 이 토지상환채권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누가 이걸 발행한다고요?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 아니에요. 시행자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네들이 바로 이 협의 매수가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 땅이 있는데 3억이다. 그러면 3억 중 1억 5천만 일단 현금으로 받아가시고요. 1억 5천의 상당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라든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의 아파트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예 그렇게 합시다 라고 우원하면 그때 그 토지소에게 그런 증권을 주죠. 이걸 말한다. 토지상환채권. 이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하는 조건은 토지소가 원해야 된다. 원하게 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이다. 약적으로 이걸 토지상환채권 한다. 이 채권을 발행하게 될 때 이 국지전공은 망할 일이 없으니까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는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을 하도록 지받는다. 이 시행자 모두 다 발행할 때에는 바로 지정권자한테 발행계획 작성해서 승인받고 다만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면 그때는 승인 안 받고 발행 가능하다. 그리고 발행규모는 일반한테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봐두시고 발행할 때는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하지 무기명증권은 안 된다. 그리고 발행에 따른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을 바로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다. 이전에 의하여 바로 그걸 취득했던 취득자는 명의변경을 할 때에 이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취득자의 성명을 주소를 기재하려고 해서 기록하고 토지상환채권 증세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놔야 변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은 권리 증권 일종으로서 점유전이 가능하니까 바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를 깨뜨리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용에 따른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는 시행자들은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이용하려는 자, 이 시행자가 조성했던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하려는 자에게 미리 그 자금의 전부를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미리 선의해서 받을 수 동금에서 선수금을 하죠. 이 선수금을 받았으려면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리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았으려면 바로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개발 나와 있죠.
이 원형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 토로서 시행자가 국지공하고 학교 공간으로 이용할 한자에게 직접 공급해서 바로 직접 개발을 하게끔 하는 땅이 원형지 공급 개발인데요. 이 원형지를 공급해 나갈 때는 지정권자한테 시행자가 승인받아야 된다. 이때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 대비 3분의 1 이내만 허용한다. 이게 중요하고 국지공 중에서 원형지 개발지를 선정할 때는 수계약 방법으로 선정해서 조대되지만 학교용지 공용으로 이용을 직접 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해서 개발케 할 때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원칙은 경쟁 입찰이지만 이해상 입찰되면 수익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즉각 매각에서 팔아먹을 수 있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뺀 나머지 자들은 10년 이내 포함해서 원형지 매각전을 받는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이 원형지 공급가격은 바로 감정가격에다가 시행자가 공사비를 드렸던 금액이 있다면 그걸 합해가지고 그걸 기준해서 원형지 개발자하고 바로 이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기반사를 다 넣고 이 조성을 다 끝냈습니다. 지정권자한테 준공사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해서 팔아먹는데 이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서 짜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하면 된다. 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공급계획을 짜가지고 제출하고 공급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경쟁입찰, 추천방법, 수익약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추천방법을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땅이 있다. 중요하다. 330평대 이하인 단독대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용지, 주택부산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이것은 추천방법으로 분양하게 된다. 그리고 수익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 아니면 경쟁입찰로서 바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하면 되는데 이때 최저가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평가한 감정가격이 최저가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공공시설을 목적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토지교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떤 용지로 팔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되는가. 그 내용이 340페이지 나와있죠. 하단부. 오른쪽에 보면 학교용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공공청사 사회복지본이 설치한 무료 그 말 중에 유료는 안 되고 무료 사회복지시설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임대통지 이 정도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팔아도 된다. 그리고 추천방법 그거 봐두시고 수익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땅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이런 것들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으로서 국가지체에게 주니까 부정호 소지가 없어서 수익약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꼭 읽어두시고 3번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환할 때도 수익약 그리고 마지막에 경쟁입찰 추첨 결과 이해상 유찰돼도 수익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34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